자, 42번 문제, 지방직 시험 문제죠. 거꾸로 학습 많이 들어봤죠? 이건 진짜 문제 볼게요. 거꾸로 학습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거 똑같죠? 뭐라고 한다? Flip running, flip running. 이렇게 많이 부르죠? Flip running. 그래서 1번입니다. 학생이 사전에 온라인 등으로 학습 내용을 공부해 오게 한 후 학교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 중점을 두는 수업은 플립 러닝 1번. 개별화 수업, 우리 쌤같이 이렇게 제가 7, 8, 9 올린 거 답을 안 올렸다고 그러는데 답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올리면 좀 써요. 올려주라고. 제가 좀 딴 일을 하다 보면 못 할 수 있으니까. 자, 개별화 수업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다 몇 번이에요? 개별화 수업. 자, 개별화 수업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겠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해도 교사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3번. 쌤 이제 좀 느낌 알겠어요. 이거 답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 방법 및 공학 같은 걸 딱 봤을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까 교사 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요즘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학습자 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쌤 틀리게 지문을 만들 때 틀리게 할 지문을 어떻게 만들겠어? 출제하신 분들은. 학습자가 무조건 어쨌든 학습자 쪽 이야기에다 평가는 그런데 교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해서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약간만 바꾸면 답이 명확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겠죠. 그래서 그런 게 답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45번 거기 하이니의 아쉬워 모형. 이거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채워넣는 거였어요. 이거 두음자라는 거 금방 알겠죠? 두음자. 어나리스 분석인데 뭘 분석한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에디 모형의 이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도 분석은 분석인데 거기는 분석이 몇 가지 했어? 네 가지나 분석했죠? 얘는 그냥 학습자 분석만 하는 거야. 다시 꼭 중요합니다. 뭔만 한다? 학습자 분석한다. 왜 학습자 분석하냐면 아쉬워 모형이 무슨 모형이냐면 자 우리 쌤이 이제 학원 관계자들 대상으로 평생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 그렇죠? 그럴 때 강의할 때 또는 뭐 이 수업을 하게 할 때 매체를 뭘 활용할 건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쉬워 모형이야. 방금 여기 근데 학원 원장들 와라 그랬더니 다 나이가 다 60대야. 그럼 거기 그 학습자하고 20대일 때하고는 전혀 또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을 해본다. 그렇죠? 뭐 20대는 태블릿 PC 다 나눠주고 같이 뭐 하면서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60대 다 넘으셨는데 태블릿 PC 나눠주고 이렇게 강의 같이 하자고 조작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잘 안 될 수 많이 안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다음 이건 목표를 진술해 보는 게 왜 매체에 도움이 됩니까? 자, 선생님 제가 목표 진술했더니 어떤 매체인가 봐. 자, 목표를 진술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식품군이 있죠. 식품군 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야. 이렇게 진술하고 보니까 다섯 가지 식품군을 구별할 수 있는 건 그냥 차트 같은 걸 여섯 미안 차트 같은 걸로 써서 다섯 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훨씬 더 명확히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다를 차트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죠. 차라리 비디오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진술해 보는 것도 뭘 도움된다. 매체 선택하는 데 도움된다. 그 다음 매체를 뭐 하는 거? 제작하는 거. 제작. 근데 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 선생님이 만들어놨어. 그럼 그거 사용하면 되겠죠? 만들어놨는데 좀 쓸데없는 부분이 있어. 그럼 떼어내면 되겠죠? 개조하면 되겠죠? 없어. 다시 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제작하고 또는 개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매체를 직접 활용해 보는 거예요. 매체 활용. 아까 앵커도 교수 수법 가지고 상호작용 비디오를 쭉 활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학생들 반응 보는 거야. 그 다음 평가하는 거야.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 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하자. 이걸 주장한 사람이 하인이고 이 사람이 이 아시어가 뭡니까? 영어 합시다. 영어 한번 해봅시다. 아시어가 영어로 뭡니까? 보증한다. 확신한다. 보증한다. 이런 뜻이죠. 뭐뭐뭐를 보증한다. 그래서 아시어 모형으로 매체를 선택하면 성공적 수업을 보증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학습자 참여 유도.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교수 매체 효과적인 선정과 활용을 위한 아시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업 계획의 첫 단계는 학습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고 수업 목표는 학습자의 수업 중 이것 중요합니다. 목표는 수업 중에 이루어진 거야? 수업 후에 결과적으로 얻는 거야? 수업 목표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수업 결과적. 수업 중간이 아니라 목표와 같은 말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업 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7급 같은 문제죠. 자, 목표는 결과입니다. 결과. 데일이 제시한 경험의 원초에서 유추해 볼 때 브루노 인지적 학습 단계 중 영상적 단계에 해당하는 건 우리 쌤 혹시 이런 그림 봤어? 데일의 경험 원초라고 혹시 이런 그림들 봤어? 우리 쌤들? 밑에서부터 해서 직접적인 경험 뭐 이렇게 쪼개서 제일 위에 기호 상징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이게 지금 이론하고 했어야 딱딱 그 맞춰서 하는데 이거 봤다 합시다. 그냥 안 봤으면 대일의 경험을 치면 나와요. 금방 어디에 나오냐면 치자마자 구글 같은 데 검색에 금방 대일의 원칙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원래 대일의 경험 원칙은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원래 대일이라는 사람은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는 뭘 강조해? 경험을 강조해, 뭐 교과를 강조해. 경험을 강조하니까 이 넓이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 이만큼 확실히 모여진다. 확실히 확실하다. 이렇게 넓다. 그런데 점차 교과나 숫자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학습한 내용이 확실히 학습한 내용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진짜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직접 해본 것만큼 이해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쵸? 근데 말로 하면 덜 이해되죠? 우리가 도장이 만드는 거 제가 지금 말로 해봐. 도장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직접 한번 가서 만들어보는 거 어떤 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원추를. 그쵸? 그래서 경험 원추고 그래서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뒤에는 실제 만져봐야 잘할 수 있다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직접 경험을 해야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작동적으로 해야 제일 좋은데 작동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 이걸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뭘로라도 해라.
영상적으로 되라. 원래 대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영상적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매체. 실물 표본은 직접적인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학생에게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한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통칭한다.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시청각 기자재와 수업 자료를 총칭한다. 우리가 이런 걸 총칭하니까 전부 다 실물 매체 시청각 이걸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총칭하니까 교수 매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건 국어 문제. 국어 국어도 어렵죠.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장소와 구애를 받지 않고 이건 지금 안 나오겠지만 사용이 간편하다. 교사가 학자를 마주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자료 제작이 간편하다. 자료 조작이 용이하다. 암막 장치가 필요 없다. 키스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OHP죠. OHP. 지금 이거 안 나온다 이제. 하지 마십시오. 예, OHP가 어디에만 존재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거의 다 중등학교에 실물 환상기로 다 대체돼 있고 빔 프로젝트로 다 대체돼 있어요. OHP, 실물 환상기, 빔 프로젝트는 왜 사용해? 다인수 학급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게 하려고. 우리가 선생님 제가 여기 조그만한 뭐 이런 거 하나 올려놓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 보여 안 보여? 근데 요즘 많이 이런 거 빔 프로젝트 써서 하게 되면 크게 확대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이죠? 원래 그 목적이에요. 그쵸? 근데 OHP가 좋았던 게 옛날에는 필름으로 있는데 OHP가 좋아, 필름을 하려면 다 암막장치 캄캄해야 잘 보여요. 근데 OHP는 이 암막장치 없이도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넣느냐에 OHP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상이 왜곡돼. 비치는 상이. 그걸 키스톤 현상이라고 그래. 근데 실물 화상기나 빔 프로젝트는 그런 거 없잖아. 빔 프로젝트는 바로 쏴서 지금 많이 수업하고 있지, 학원에서도. 그쵸? 학원 수업에서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수업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는? 네. 지금 여기 안 다녀? 그래. 우리 쌤, 혹시 여기서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수업 있어요? 아, 없다. 응, 알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는 쌤 딱 보니까 무선 환경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모바일이라고 그러죠. 자, 지난번부터 이런 문제 국가적 문제 이번 국가적 문제도 유비쿼터스 나왔죠. 완전히 이건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영어 문제. 그럼 선생님들 생각할 때 e-learning하고 모바일 러닝의 차이는 뭐야? m-learning, 모바일 러닝이니까. u-learning은 ubiquitous learning이고.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e-learning은 뭘 사용한다? 말 그대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PC 같은 거 집에 PC 있죠? 이런 것도 사용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건 다 포함해서 e-learning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러닝은 말 그대로 무선이야. 무선 유선 말고 무선만 사용하는 것을 주로 모바일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블릿 PC 뭐라 그러죠? 휴대폰하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태블릿 PC하고 휴대폰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모바일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PC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바일로.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 차 안에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자 유비쿼터스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나는 뭘 포함시킨다? 영어 문제, 영어. 그 다음 시켜서
어떤 게 아니라 이 직접 정부가 직접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우리에게 다가서는 그런 학습을 유런닝이래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구분해 주겠지만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크게 차이가 있냐? 뭐 이걸 나누는데 크게 의미가 있느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냥 우리 수업할 때 이걸로 수업하나, 그렇죠? 큰 의미가 없는데 일부러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닝하고 온라인 수업도 나누어요. 이러닝은 학교에서도 PC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안 떨어져 있어. 근데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뭘 공간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다. 그러니까 이러닝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이 뭐 분리된 수업만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게 돼.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 그냥 말장난들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자, 이러닝, 엠러닝, 유러닝 이제 알겠죠? 이 엠러닝은 보통 이제 이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 교육으로 많이 불러요. 스마트 교육. 이것만 제가 구분 이 200제 할 때 구분해 줄게. 이건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낸 사람들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뭘 구분해 주면 돼.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선생님 51번 원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역시 이것도 7급 문제인데 자 아마 이번에는 메타버스 되고 싶어서 그런 거 비싸게도 낼 수도 있을까 그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호 원격 교육에서 틀린 거 자, 다양한 기술형 매체들에 의존해서 교사와 학생을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사전에 계획 준비, 젖된 교재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면대면 교육에 비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하게 되므로 중도 찰락자들이 상대, 이런 것들, 자, 쌤 지문으로 딱 봐도 딱 3번이죠. 일단은 뭔가 답을 만들기 위해서 좀 뭔가 어색하죠. 그리고 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면 자기 중도 찰락자가 적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대학교 다니는 거하고 방송 통신 대학 다니는 거하고 탈락자가 누가 더 많 중도 탈락자가 누가 더 많겠어? 방통대가 거의 많죠. 졸업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 많지만 졸업한 사람 50%도 못 되잖아. 근데 대학교는 50% 못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졸업하죠. 안 하나 봐. 우리 쌤 안 하나. 대부분 졸업 많이 하잖아. 90%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52번 원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지방제 문제인데 최초의 원격 교육은 누구라 그랬어? 최초의 원격 교육은 뭘로 했을까 우리 쌤 생각해 보면 전화보다 더 먼저 우편이다 우편. 실제로 방송 통신대도 시험 볼 때 어때요? 우편으로 책 배달해 주고 시험 본 거 다시 우편으로 전송해 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저 그다음 이제 TV 나와서 TV로 했죠. TV로 방송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 그다음 그러니까 우편으로 책으로 왔어 책으로. 그다음 당연히 어떤 거 점차 발달하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편 그다음 TV 그다음 유성 그냥 인터넷 이렇게 발달해 둬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 칠정론 보면 이왕하고 누구죠? 사단 칠정론 했던 친구? 아이, 그 있었는데 이제 기대승, 고맙습니다. 기대승하고 편지 왕래했죠? 그게 원격 교육이야. 넘어갈게요. 그냥 우편. 그다음 53번. 서책형 교과서에 비교해서 디지털 교과서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것도 또한 다 몇 번? 그렇죠. 특정한 장비와 프로그램 없이도.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지금도 여러분 전자책 보려면, 전자책 사서 보려면 프로그램 깔아야 되죠. 자, 55번은 인터넷과 외부 등장으로 e-learning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e-learning 개념 및 정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흔히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습 형태를 총칭한다. e-learning 활용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e-learning 활용은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learning을 통해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방식이 각 국가별 교육문화 정책 및 제도 보전 등에 따라 다르다. 대학의 이런 등은 현재 고등교육부의 근거에서 2001년 이후 설립된 원격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건 법이 바꿔져서 문제가 굉장히 다 틀렸어, 다 틀려. 거기 한번 답부터 먼저 보시면, 원래, 자, 4번이 답인데, 4번이 답으로 했는데, 거기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0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2000년 3월 최초의 사이버대학 9곳이 개교했고, 당시 원격대학이란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의 법률 명칭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졌었죠. 그래서 지금은 4번도 답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이렇게 더 이상 안 나온 문제만 많으면 좋겠죠. 그 다음 거기 56, 무크. 쌤, 이거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무크? 그렇죠. 우리도 사용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각 대학에서 올리죠. 무크에다 올립니다. 저 근데 질이 안 좋습니다. 거기 교수님들 엉망으로 가르치고 별로 들을만한 게 없습니다. 저 그래서 거기 이제 1번 보면 무크 강좌들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 보증 및 규제에 따라 개별 관리되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번이 틀렸고, 유비커터스 러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자, 옳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자,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 없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이다.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학습이다. 무선 인터넷 및 유성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이다. 그 다음, 각종 정보와 기기, 사물에 인식된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유비쿼터스에 그냥. 자, 요즘 어땠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나올 때 혹시 뭐 우리가 가스불 켜고 나오지 않았을까 걱정했죠. 근데 요즘 전화로 가스불 꺼줘.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물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달한 거,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런 데 있어서 학습. 그러면 이제 뉴욕커터스는 이제 막 일어나면 이제 뭐 지니가, 요즘 지니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죠. 지니가 일어날 시간 됐다. 오늘 학습은 뭐라고? TV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학습은 뭐고 진도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거기 2번이죠, 2번. 유니버스 러닝이 아니라 2번은 블렌드 러닝. 그렇죠? 블렌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블렌드 러닝은 조금 봐둬야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했던 게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블렌디드 러닝은 원래 블렌디 하면 그 쌤 양주 같으면 섞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블렌디 술 같은 걸 섞는 걸 블렌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혼합 섞는다는 뜻이고 원래는 교수 방법 A, 교수 방법 B를 섞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뭐한다? 섞는다. 함께한다. 그럼 우리가 자 요즘 학교에 나오는 날하고 집에서 하는 날 있고 학교에 나오는 날 있고 집에서 하는 날 이건 대표적인 뭐가 되겠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되겠죠. 저는 시험은 이게 나올 줄 알았어. 이게 이걸 물어볼 줄 알았어. 유비쿼터스가 아니라 대표적이게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제가 유형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냥 이 기출만 끝내러 왔다가 뭔지 다는지 모르겠어요. 기출만 한 3주 잡고 기출만 조금 문제 풀겠다. 그럴 목적으로 왔다가 지금 완전히 일단 1번 합시다. 이 기출 추가, 2001년 기출 추가, 악수모형의 요소. 이거 한번 얼른 고르면, 학습에서 성공기에 제시해준대. 성공기에 자신감, 그쵸? 2번, 교수 설교를 위한 애드모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학습목표 명세와 평가도 개발, 교수 면체 선정, 설계, 그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이론은 선생님 이거 교수 학습 이론 한번 골라봐. 인지적 도제 나이걸루스의 교수 설계에서 제시한 교수 방법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평가 전략은 아니죠. 3번 자 그 다음 이제 상담 저 자 상담 몇 문제나 이 봅시다. 상담 다 해서 몇 문제인지 봅시다. 먼저 다 해서 그래도 조금 나왔네. 24문제인데 214페이지 한번 봐봐요. 2021년은 몇 문제 나왔어요? 2214페이지 보니까 한 문제 나왔죠. 그만큼 안 나온다. 근데 희한하게 지방직은 매년 낸다는 거. 지방직은 매년 낸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상담도 한 문제는 해둬야 된다. 그렇죠? 자, 쌤 1번부터 상담 및 생활지도예요. 생활지도. 교사들은 수업도 하지만 무엇도 해? 생활지도도 하죠. 그쵸? 우리 쌤은 어때? 너무 워낙 얌전하셔가지고 생활지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었겠네. 그쵸? 전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활지도입니다. 문제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지도는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먼저 쌤 딱 봐도 조사활동. 그 다음 정보활동, 정치,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추수.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는데. 자 조사, 정보, 조사, 정치, 정보, 추수. 네 가지만 일단 알아줘요. 생활지도활동에서. 자, 우리 쌤들, 자,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자, 선생님들의 학생일 때, 선생님들의 가정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교사가? 또는 선생님들 지능이 지금은 이제 지금은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조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한 부모인지 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선생님들의 적성이 뭔지 성격이 이 성격적 이 적성 검사라든가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조사 활동은 어떤 걸 말한다. 거기 가와 같이 1번 문제 가와 같이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한 김교사는 학기초에 생활지도 계획을 수료하기 위해서 정교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보 활동이야. 정보 활동. 조사 활동이야. 그다음 정치는 바르게 배치하는 활동이야. 정보를 얻었어. 그러니까 자 보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자동봉증 동아리 활동했어요, 안 했어? 우리 선생님 더 자율 활동이라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했어. 동아리 활동할 때 저 어떤 동아리가 좋을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네 적성에는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죠. 이런 게 정치. 뭘 활용해서 방금 같이 정보 같은 걸 활용해서 아주 좋은데 배치해 주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걸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죠. 또 우리 선생님들 제일 많이 했던 게 정치 활동 중에서 대학교 학과 어디 학교가 어느 학과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적이 있었죠. 진로 상담 많이 했었죠. 그럴 때 아, 네 적성이나 성적으로 봐서는 이 학과가 좋겠다, 이 학교가 좋겠다 이렇게 뭐 했었어? 배치해줬죠. 그러니까 바르게 배치를 해주는 활동을 뭐라 그래? 정치활동. 그 다음 정보활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여기 학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렇죠? 또 이 어떤 것을 우리가 또는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떤 때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한 것들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활동이죠. 그 다음 추수활동 끝나고 나서 하는 활동이에요. 끝나고 나서 졸업했어 또는 자 선생님 봐봐 실업계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일찍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때? 거기 사장한테 이 경영자한테 전화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있고 어떻게 제가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겠죠. 지도할 수 있겠죠. 이걸 추수할 때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나범 취업지도 업무를 담당한 송교사는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전화를 걸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했다. 추수죠. 그럼 조사하고 추수 몇 번? 3번. 그 다음 2번 생활지도 활동 중 정치활동으로 오른 거. 기업 학생의 희망 및 능력에 맞춰 동아리를 선택으로 도와주고 배정하는 활동. 맞죠?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가정환경, 교육관계, 심적 특성 등에 관한 기초자료, 이건 조사활동이죠. 학생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적성과 학민 등을 고려해 도와주기 위해 안내하는 활동, 정치활동 맞죠? 생활지도를 뭡니까? 1차 완료 후 학생의 적응 상태와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이건 추수. 희한하게 선생님 희한하게 생활지도 이건 지방직에만 나왔어. 그렇죠? 이유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알고 있는데 지방직을 출제로 들어가는 선생님 중에서는 가끔 현직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내리려고 경험했던 걸 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내고 상담 같은 경우도 교수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다음 주에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게 상담 기법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상담 기법은 대화 기법이에요. 재진술하고 적어보겠습니다. 나올 만한 거 반영 명료화 그 다음 직면 직면은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해석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냥. 저? 나중에 뭐 우리가 공감적이에 수용 일치 이건 원래 인간주의 상담 이론에서 나온 거라 기법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상담 기법에서는 여기에서 거의 다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재진술이나 반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가 했어요. 내담자가 왔다면 우리가 이 피상담자를 내담자로 그럽니다. 청담자 또는 내담자 그럴 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다면 내담자는 뭔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많이 들춰내주면 좋겠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때문에 왔어요. 남자친구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서 무서운데 꼭 야구공 준다고 망이 없는데 이서 보자고 그래요. 식당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주문해서 먹어요. 저 의견도 안 물어봐요. 이 극장에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액션 영화만 봐요. 계속 들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그 다음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럴 때 제 진술은 청담자가 말했던 거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말했거든. 근데 여기 제 진술은 내용을 되돌려주고 여기는 감정까지 되돌려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근데 원래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보다는 상담자 영어로 바꿔주는 것이 원래야. 그래서, 자, 이 남자친구가 여러 곳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면 제 진술이에요. 남자친구가 여러 곳에서 이기적 행동을 보여서 참 안타깝겠군요. 지금 어땠어요? 안타까운 표정이 있으니까 그걸 뭐 한단 말이에요. 감정까지 되돌려준 건 반영이라. 근데 그대로 이야기해도 제 진술 반영이야. 방금 이 뭐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했잖아. 남자친구가 자기 하고 싶은 여러 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면 제 진술. 남자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어, 여러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참 속상하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금보다 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명료화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애들이 대답할 때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있죠. 선생님, 저 철수가 싫어요. 그럼 왜 싫어? 이렇게 물어본 게 명료화야. 그러니까 또는 애들이 명확히 말 안 한단 말이야. 싫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럼 싫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가 된다? 명료화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확히 하는 거야. 그 명확히.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게 명료화야. 직면이나 도전은 불일치나 모순 또는 생략 등을 맞닥뜨리도록 하는 거야. 불일치나 무슨 생략 등을 맞닥뜨리도록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표정이 굳어가. 아빠를 좋아한다면서 표정이 굳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우리 직면이에요.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교수님 때문에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인가요? 교수님이 자꾸 논문을 내라 그래요. 제 논문이 완벽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럴 때 상담자가 어떤 학자도, 어떤 유대한 학자도 완벽한 논문을 낸 적은 없답니다 라고 말한 것보다 맞닥뜨리셨잖아요. 지금 완벽한 논문이란 게 있어? 그렇게 부딪혀주는 걸 뭐라고 그래? 직면이라고. 자, 시험 불안이 쓰세요? 그런데, 아, 시험 불안 없어요? 그런데 막 손을 비벼요. 그럴 때, 시험 불안 없다면서 왜 손을 비비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막 만지작거리던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 그 다음, 해석은 누구 생각이냐면 상담자 생각, 상담자. 자, 여기 한번 봐봐. 제가 한번 이야기, 해석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A라는 애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 지난번 꿈에 아빠와 사냥을 갔는데, 그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아빠가 피를 흘리고 있지 뭐예요. 제가 디언터를 봐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 잠깐만요. 첫 번째. 그런 꿈을 꾸고 여러 날 잠을 못 잤겠군요. 재진수. 그런 꿈을 꾸고 안타까워서 여러 날 잠을 못 잤겠군요. 반영. 꿈이었겠지만 아버지를 쐈다는 죄책감 같은 것에 시달렸겠군요. 명료화. 자, 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 없었나요? 직면. 빤맞게 생겼죠, 지금. 직면 상당히 오래된 뒤에요. 자, 여기 볼게요. 다섯 번째 해석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실제 아버지가 미워서 총을 쐈다기 보다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면일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면이 싫어서 꿈에는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무조건 누구 생각해야 돼? 상담자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담자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도록 그 상황을 해주는 걸 바로 새로운 잠재체계 제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해석체계를 제공해 주는 거. 자, 그게 해석입니다. 그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명료하는 상담자가 상담 시간 약속, 상담자와 내담자 행동, 역할 등 상담 체계의 방향에 대해 알려줘. 이런 걸 구조화를 한다 그래.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담을 구조화 시켜야 되겠죠. 언제 만날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거 한 것을 상담의 구조화라고 그럽니다. 1번은 틀렸죠. 2번 수용. 자, 반영. 해석. 자, 수용과 반영은, 수용은,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이론에서 나온 건데, 조금 이따 그건 수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수용은, 원래, 자, 봐봐. 수용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야, 사실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장발장을 읽어봤죠? 장발장 읽어보면 신부님의 이 장발장은 어떻게 이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갔어요? 쉽게 말해서 행동주의식으로 이 상담을 한 거야. 행동주의 타임아웃 벌을 준 거야. 벌. 근데 나왔어. 나왔는데 또 그 행동을 했죠. 잘 고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 성당에 갔는데 신부님 너무 잘 대해주셨죠. 그런데 은초대를 가지고 은쟁반 은초대를 가지고 도망갔죠. 근데 신부님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이 장발장을 딱 보고 저렇게 잘해줬는데 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은초대가 두 개인데 하나만 가져갔네.
상하 신부님 저렇게 잘해줬는데 은조제를 두 개 넘치긴 좀 그래서 한 개는 놔두고 한 거죠. 자, 신부님은 장발장의 긍정적 측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가져갔겠냐.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두 개는 참아 못 가져가고 한 개는 놔두고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잡혀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줬는데 왜 너 이건 안 가져왔니?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장발장이 지금까지 행동주의 방법으로 아무리 고쳐보려고 그래도 안 고쳐졌던 걸 그 한마디로 자기 이 생활들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수용만 잘해줘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잘 이렇게 받아주기만 해도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 상담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은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어떤 학생을 보면 어때? 저 사람 뭐 어떻게든 그 학생도 그 사정이 다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낙인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주는 걸 뭐라 그래? 수용.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용은 거기 내 이해가 갑니다 등 긍정적인 언어와 비언어적 뭐 당연하겠죠 이건. 반영은 내 남자의 말이나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감정 맞죠? 해석은 내 남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맞죠? 4번 상담 면접 기법과 상담자의 반응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수용.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네요. 해석 무척 속이 상하다고 하시면서 이건 상하다면서 웃으니까 직면이죠. 도전이나 직면. 직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이건 정리해보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유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써요. 많이 안 써. 그 다음, 그 밑에 유의학이 나왔네요. 지금 답답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명료하죠? 쌤,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구급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상담자가 촉진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견제해야 될 태도인 무조건적 존중. 방금 자 장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 존중해줬죠. 선입견을 안 갖고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밑에는 여기 위에 무조건적 존중이니까 밑에는 수용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몇 번이야 수용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2번 이해됐어요? 이해돼야 되는데 된 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쌤?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주의 상담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인간주의 상담. 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담에서 이제 4대 천왕이라는 건 기본적인 상담 이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상담의 시작은, 자, 선생님,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좀 추려서 봅시다. 시간도 없고. 정신분석에서 시작돼. 정신분석을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프로이드. 그래서 정신분석이 너무 무의식. 또 너무 성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을 비판하고 인간을 또 너무 결정론적 입장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인간이 좀 긍정적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용만 잘해줘도 뭐한다. 인간이 변한다. 그래서 인간주의 상담이 나오는데 인간주의 상담은 자, 심판해.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봤어요. 다른 상담들이 다 지시적이다 보니까 비지시적 상담. 그게 나중에 70년대 이름이 바꿔져서 내담자 중심. 80년대 이름이 바꿔져서 인간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상담이론 이름인들이야. 뭔지 알겠죠? 그 다음 이 인간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 어떤 것이 점차 발달하면서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많은 이 상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게 인지주의. 우리가 여우계단 봤죠? 여우계단 보면 자 봐봐. 여우계단 보면 계단에서 자살하죠. 몇 등짜리가? 무슨 문제로? 2등짜리가 학업 문제로 자살하죠. 전교에서 2등짜리가 학업 문제로 자살합니다. 지금 전교에서 2등 너무 엄청 잘한 거죠. 근데 학업 문제로 자살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쵸? 자, 우리 쌤, 전교에서 2등 나신 거 아니죠?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오셨죠? 그런 친구들은 이분법적 사고야. 1등 하면 꼴등이다. 나 2등 났으니까 꼴등이다. 그러니까 학업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 쌤 2등만 나면 좋겠죠? 전교에서 2등 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 사람, 그 애는 그게 꿀등.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가 된다, 인지주의.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암적 신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이미 배웠던 행동주의. 뭐가 문제다? 우리가 시험부랑 같이 잘못된 조건화가 되거나 또는 강화를 잘못 줘가지고, 강화를 잘못 줘서 막 울고 있는 애에게 우니까 귀찮으니까 맨날 사탕 줬어. 그럼 걔는 우는 행위를 높여버리겠죠. 울면 사탕 주니까. 그런 식으로 뭘 잘못했다. 잘못된 강화를 했거나 잘못된 조건화, 시험 불안 같은, 시험 불안 걸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잘못된 조건화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문제다. 행동주의. 이 네 가지가 기본이야, 기본. 이제 나머지는 여기 변형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정신분석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까? 자, 한번 봐봐. 자, 하나 이해만 딱 들어줄게요. 쌤, 딱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혜수란 배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배우라 기억 못하나? 다 아시죠, 김혜수 씨는? 혹시 채실아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래된 사람이시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김혜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채실아가 요즘에 너무 뭐 식욕도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괜히 뭐 짜증만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신경질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리 듣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아니 연극이 재밌다고 사람들이 연극 보자고 그래서 연극이 재밌다고 그래서 웃돈을 주고 연극표 세 장을 산 거야. 근데 연극 재미없어. 몇몇은 연극 보다가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나와서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장을 찍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남편의 여동생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 꿈에서 누구랑 했는지 몰랐는데 마지막 세 장 찍을 때. 자, 만약에 프로이드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해보면 이제 꿈의 분석이야. 꿈은 이렇게 생각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는데 이게 꿈에서는 살짝살짝 나온다는 거야. 살짝살짝. 그쵸?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 프로이드는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집에 있을 때 지하에서 쿵쿵쿵쿵쿵 불안해요, 불안해요. 지하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쥐잡는 것 같아. 뭐 그림자만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안심돼야 안 돼요.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쿵쾅될 때 불안한 현상이 신경증으로 나타난 거야. 근데 좀 내려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쥐잡고 있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는 게 뭐다. 완전히 풀린 거. 완전히 알지는 못하니까 풀리지는 않지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셋이라는 김혜수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웃돈을 주고 일단 연극을 봤다는 건 결혼을 의미해요. 근데 웃돈을 줬다는 건 손해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했으면 CF도 들어오고 뭐하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벌 건데 결혼함으로써 CF도 끊기고 그래서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재밌다니까. 이걸 선택한 거야. 근데 재밌어 재미없어. 지금 결혼 생활 재미없단 무료하단 말이야. 재미없단 말이야. 몇몇 나간다는 건 이혼을 상징해. 이혼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그리고 세 장을 이렇게 했는데 어? 자기 이 뭐라 그러니까 신우이라고 그러니까 신우에게 3,000만 원을 꽂았는데 돌아가는 꼴 보니까 못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 장이고 그 찢어 버리는 그런 꿈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무의식이야. 그럼 지금 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채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 지금 결혼 생활이 굉장히 무료하거나 재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 신우이하고 말을 못하는데 지금 3천만 원이 급한데 말을 못하고 주라는 말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가서 3천만 원 주라 그러고 깔끔하게 못 준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당신 정신건강에 좋다. 이건 이제 무의식을 뭐 해주는 거야, 지금. 의식화시키죠. 알려줘. 그러면 이제 캐시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결혼 생활 별로 흥미를 보는 게 다른데, 취미 생활 할 수도 있고, 다시 용기 생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또, 같이 하든지 만나서,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주라고 하든지, 1,000만 원만 주라고 하든지, 딱 이거 깔끔하게 끝나면, 이 무의식에도 안 먹이겠어, 안 남아있겠어, 해결되니까. 어느 정도는 사라지겠죠? 이제 1,500만 원 바꾸면 아쉬우니까 좀 남아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뭐하겠어. 깔끔하게 해결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봐봐. 정신분석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뭐가 상담이냐. 과거 경험. 그렇죠? 또는 이렇게 억눌려 억압되어 있는 경험들. 방금 이것들 다 억압되어 있죠. 지금 결혼 생활에 재미 없고 막 이런 것들도 지금 억압시켜서 재미 없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런 억압된 경험이나 과거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방법은 뭐냐? 무의식을 뭐 시켜주면 된다. 의식화 시켜주면 된다. 그 방법은 뭐냐? 이런 꿈 같은데 뭐가 나타나니까 무의식이 나타나니까 꿈을 분석해 준다. 자유현상 마음대로 떠오른 대로 말해라. 그 속에는 다 무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해준다. 해석해 준다. 이게. 이해됐어요? 이게 정신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방직 문제죠. 2020년. 내담자 중심 상담, 미해결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역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미해결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그래요. 게슈탈트. 이건 또 변형이죠. 일단, 인간주의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주의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다 알겠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 인간주의는 사람은 다 뭐 하려고 한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꿈과 길을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곡.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있대. 이렇게 같이 자아 실현하려는 욕구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좀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넌 장남이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의사 되래.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 그랬죠? 소세 그러면서 자신을 뭘로 이제 바꿔. 아, 나는 의사 되려는 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조건화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건화는 뭐가 됐을 때, 아까 강화 같은 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건화 된다고 그랬죠? 가치가 이렇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조건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왜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이상적인 거, 현실 저하고 차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담 문제. 자, 사랑과 진실인 거, 사랑과 뭐 있었잖아.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봤을 때 이런 드라마, 이 편이 있었어. 꽤 유명한 의사가 친구랑 이 춤추는데, 그러니까 퇴폐 말고 그런 거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뭐 차차차라든가 그런 거 현대무용 그런 거 춤추는데 갔다 와서 자기 부인한테 그래요. 나 저기 이거 안 하고 이거 개설할래. 의사 안 하고. 부인 난리 났죠. 열쇠를 네 개나 가져왔는데 지금 이러니까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부인이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디 이제 이혼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야. 그 상황이. 그렇죠? 사랑과 전쟁에서. 그러면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춤추고 그런 것이 뭐다? 자기의 즐거움이었고, 나는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꿈과 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엄마가 어느 날부터 뭐 한다? 너는 장남이고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된다. 가치가 조건화되어버렸죠. 그 항상 현실은 이거 남는 게 인정은 받지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죠. 그 항상 뭔가 삶이 재미가 없어. 허전해. 그냥 의사로서 뭐 해도 돈 벌었다 하더라도 뭔가 허전하고. 근데 여기 갔다 오니까 그렇게 자신이 삶에 뭐 희열을 느껴.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이거 할래. 이거 차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주의 해법은 뭐냐면 let it be야. 그냥 놔둬.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살고 뭐 이 꽃들이 다 다르게 피듯이 인간도 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거지. 딱 정해진 사람, 남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한 게 아니니까 나 돌아.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 이해해줘. 수용해줘. 편견같지 않고 수용해주고 공감적 이해해주고 진실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뭐 한다?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사주에 보장하고, 사주는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2번 행동주의 상담. 인간 행동을 개인의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며 행동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더 주목하면서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 자, 인간의 행동을 개인이 선택한 것으로 보면서 행동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주목하면서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 원래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해결 중심입니다. 아, 해결 중심이 아니라 뭐였지? 갑자기 생각했네. 잠깐만. 자, 해결 중심이 아니라, 조금 생각나면 다시 이야기 드릴게. 3번 의사 교류 분석. 가족 치료에서 시작되는 이론으로 내담자 욕구를 파악한 후 현실과 맞서도록 심적 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건 대상 이론입니다. 대상. 이건 의미 없고 4번이 답입니다. 4번.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 그쵸? 미안. 2번은 현실 치료. 현실 치료. 자, 4번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 이게 대표적인 인지주의입니다. 자, 인지주의 상담 이론은, 자, 보통 RET. 요즘 이걸 RET까지 했는데, 합리적 정의적 상담. 합리적 정의적 상담. 그쵸?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뭐다? 인간의 감정, 즉 정서적 문제 원인이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앨리스가 주장했고,
선생님, 시험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2020년도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죠. 앨리스 알리티 이론은 뭐냐면 한적 정의적 상담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다. 자, 어떤 학생들은 보면 아까 2등만 나와도 좋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2등은 꼴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여자는 어디서든 실수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주인공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뭐라고 그래? 비합리적 신념, 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게 인지주의, 앨리스 알리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어. 그쵸? A가. 근데 A는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런데 딱 가보니까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친구 생일날 친구가 주인이야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안 맞죠? 그럼 뭐가 돼 있어? 비합리적 정서 화가 나겠죠? 친구 생일날 축하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 그래서 비합리적 행동. 생일상을 엎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난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비합리적 정서, 비합리적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 행동까지 이야기하면 REP, behavior, REPT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정서만 이야기할 때는 RET라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1등 하면 꼴등이다. 항상 1등이 돼야 된다. 1등주의자들 그런 생각하겠죠? 여국에 가면 2등 났어요. 꼴등이죠? 이분법주의다. 1등 하면 꼴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때? 좌절이 생기겠죠?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겠죠? 자살한 거죠. 비합리적 행동이죠? 결국은 뭐였잖아요? 비합리적 사고. 10년에서 일어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의 특징을 가진 상담기법은 비지적 상담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촉진적 관계를 강조한다. 인간은 한목적이고 건설적인 선한 존재로 가정한다. 딱 봐도 인간중심 상담이라는 거 알겠죠?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상담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선생님, 옳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저? 다음 몇 번? 체계적 둔감법은 어디에 사용하는 방법이야? 행동주의. 선생님, 체계적 둔감법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쵸? 공포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반응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9번.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상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역시 2016년 지방직이니까 지방직은 인지주의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죠. 다음 몇 번? 선생님, 거기 봐봐. 문제가 거의 지금 6번, 7번, 8번, 9번 다 지방직이죠. 국가직은 거의 없다면 국가직은 거의 안 나오는데 지방직에서만 상담은 꼭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9번은 옳은 것. 그랬으니까 몇 번이다? 3번. 그쵸? 1번은 인간주의, 2번은 꿈의 분석, 자유현상, 전이 분석, 정신분석. 그쵸? 3번은 인지주의, 합리적 정서상담이고, 4번은, 이게 교류분석이에요. 4번은 교류분석. 지금 고민이, 이걸 할까 말까, 여길 넘어서 할까 말까가 지금 고민이야. 19번은,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인간주의 11번은 아 10번 미안해 10번 했고 11번 정신분석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의 공통점 둘 다 인간관이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음 몇 번? 3번. 자, 12번은 4번. 그쵸? 자, 13번은 자, 거기 비적응적 사고 과정을 결과로서 이렇게 나왔죠. 다 몇 번일 것 같아? 인지적, 그쵸? 14번은 옳지 않는 거. 프로이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맞죠? 글레이서 현실치료는 책임있는 행동이 성공적, 이거 맞습니다. 앨리스 정서적 치료 이론은 합리적 정서 치료의 인지적 측면은 합리성과 정의적 측면은 정서, 행동주의의 원리를 절충한 방법이고, 번호 교류 분석 이론은 인간을 원본능, 자아, 초자아, 세 가지 자아, 이것은 자, 원 본능, 이득, 자, 초자로 나눈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프로이드.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행동치료 방법 중 체계적 둔감법. 선생님, 체계적 둔감법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불안의 유괴를 작성하게 한 뒤에 점진적으로 제일 덜 불안한 것부터 서서히 불안과 상대방이 이 반대인 이완과 연결시킨다 그랬죠. 연합시킨다 그랬으니까 다음 몇 번? 3번. 그쵸? 16번 앨리스 나왔습니다. 앨리스 나왔으니까 인지주의죠. 인지행동 뭐 다 마찬가지니까 1번. 17번은 17번, 3번이죠? 3번, 내담자 중 상담이 인간주의 상담이라고 그랬죠? 저는 다른 말 하고 있고. 18번은 인간주의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그쵸? 3번은 인지주의죠? 자, 그 다음, 19번. 다음의 특징을 지닌 상담 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육사전은 우리가 인간주의하고 실존주의가 가장 가깝다고 그랬죠. 딱 읽어보니까 인간주의야. 그런데 제일 가까운 게 인간주의가 없으니까 실존주의로 가야 되겠죠. 20번 체계적 둔감화의 의외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몇 번? 3번. 그쵸? 자, 그 다음, 홀랜드. 자, 진로 이론에서는 홀랜드 이론만 나올 겁니다. 쌤, 홀랜드 이거 혹시 기억나요? 상담은, 아직도 이 네 가지 상담에 좀 집중할 수 있겠죠?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쵸? 한 가지 딱 나온다면 현실 치료가 아까 현실 치료 글래스의 현실 치료요법이 학교에서 발달한 상담이에요. 나온다면 그거 거기까지만 나올 것 같아. 다음번에 제가 할 때 거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홀랜드. 선생님, 홀랜드는 이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이 육각형만 잘 그리면 돼. 육각형. 그쵸? 그래서 홀랜드 적성검사하면 자,
유연관 유사생 가장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제일 딱 한 군데를 먼저 정한다면 설득형 또는 기업형, 기업적, 그렇죠? 여기만 딱 정하면 여기는 무조건 사회적을 써, 사회적, 사회형. 그다음 사회형하고 어울리는 게 예술형이야. 세 개는 다 가까워. 기업형하고 제일 거리가 있는 게 다음 구역이야. 그렇죠? 사회적하고 제일 거리가 있는 게 실제적이야.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관습적. 관습적. 그냥 조금 여기는 봐봐. 대표적인 게 상담사라고 생각해. 교사는 상담사. 여기는 대표적인 게 화가. 여기는 대표적인 게 과학자. 여기는 대표적인 게 기계, 기능공. 여기는 대표적인 게 회계사. 여기는 딱 봐도 기업적 또는 CEO나 정치가. 그래서, 한 분한테 좀 죄송한데, 안모모 씨가 정치 되게 못하는 것 같죠? 과학자인데 정치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저? 죄송합니다. 혹시 지지자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조금 그 이미지 있잖아. 처음 그 과학자, 의학자 또는 과학자로서 그 이미지하고는 지금하고는 조금 많이 좀 그러죠. 거리가 있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가까이 있는 거야. 이것과 대체. 자, 봐봐. 화가들보다 세무사이라 그러면 미치겠죠. 이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인데 세무사, 관세자들 정확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상담사를 해야 될 사람이 기계 만져라 그러면 기계하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오늘은 잘 잤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도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연결해 보면 먼저 탐구적하고 기업적 유사성이 가장 낮으니까 탐구적하고 기업적 대칭이 가장 낮다고 그랬죠. 자, 예술하고 사회는 가깝죠. 그 다음 사회하고 기업도 가깝죠. 그 다음 예술하고 탐구도 가깝죠. 홀랜드의 진로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가적 다섯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죠. 육각형이니까. 23번 성격 및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랜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성격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덜 발달시킨다. 육각형 성격 모형은 실제적 성격, 탐구, 예술, 기업가적, 자기애적 없죠?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서 결정되며 직업 흥미 또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전제한다.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 지도는 여섯 가지 성격의 모두를 균형적으로, 선생님,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하면 잘 발달한 것을 뭐 하는 거? 그걸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3번은, 뭐가 틀렸냐면,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돼.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7급 문제는 웬만하면 안 풀어도 됩니다. 24번,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MMPA, MBTI는 자기보고식 맞죠?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 검사의 동작성 맞습니다.
투사적 성격 검사는 구조화되지 않은 모호한 자격지를 통해 내적 심정태 파악한다. 로우샤와 잉크반정 검사는 융의 성격, 이건 MBTI를 이야기하죠. 칼 융의 MBTI. 이제 시간만 있으면 재밌게 설명하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추가 문제. 그쵸? 아, 여기 힘이 나와버렸네. 거기 1번 문제가 현실치료입니다. 현실치료. 이게 유일하게 학교에서 발달한 상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실치료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오겠습니다. 근데 대강이 어떤 건지는 알겠죠. 상담이론. 원래 상담이론 조금 정리하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상담이론은 분명히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나올 거고 상담이론을 조금 넓혀서 여섯 개 상담이론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 있죠? 네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더 현실치료까지 해서 하나 더 해서 네 개로 여섯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쌤 거기 좀 쉬어야죠. 너무 많이 했네.